지금 끊겨요? 라이브? 안 끊기나? 네, 끊겨요? 밥 먹고 아직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많이 끊긴다고 해서 껐다가 밥 먹고 다시 떴지. 어딘데? 어, 예, 다행이다. 매끈하게 지민이 작업실 이 사람 피파람 소리요. 개무섭겠습니다. 쌀국수 먹어요. 앞에 뭐지? 이름이 뭐지? MOE라고 있는데 뭐야, 그 신사에서도 먹고 이차원에서도 먹고 홍대에서도 먹고 맞습니다. 진짜 개맛있어요. 쌀국수 맛들여가지고 시험? 차가 어디지? 차 어디다 했지? 기억이 안 나. 진짜 어디다 했어? 아 기억 나. 아, 오케이. 와, MOE 추천. 아 진짜 그 찍어먹는 거 개맛있지. 이거 롤반지 MFN, 예. 아, 융준이가 내 것도 해줬어요. 그 새끼는 말도 없이 남을걸. 아, 융준이 단콘 아마 맞을걸요? 근데? 맞을 것 같고. 예, 네, 나도 좀 있으면은 더블 싱글 내고, 그 다음에 두 개 더 묶어서 낼 거예요. 좀 빡센 거 두 개랑, 좀 덜 빡센 거 두 개랑 생각 중인데, 지금 모르겠다. 다 묶은 거 같아. 아, 오케이. 금요일이 왜 안 되지? 금요일이면 좋은 거 아니야? 금요일 당연히 다 가야지. 아닌가? 가지 말까? 가야지. 어, 휴. 잘 사냐? 혜성이. 왜요, 왜요? 왜 그러지? 장소 모르겠네. 근데 금요일이 맞는지도 사실 난 몰라요. 별 관심이 없어. 아, 담배 끊는 거 당연히 실패했지. 근데 한동안 되게 바쁘긴 했는데. 아, 학교 늦게 끝나서. 아. 아, 비올. 그래, 용준이 단콘 비올. 예, 그. 며칠 정도까지 아니고 조금 살짝 갔어, 살짝. 학교 끝나고 서울 가도, 아, 지방 살면은, 뭐라고 살았냐고 작업하면서 살았지. 아니야, 3시간은 아니고. 이미 많이 혼났어, 주위 사람들한테. 18일 동일? 토요일? 용진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그지?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야? 어, 수환이 커피 한잔 마시자, 수환아. 이거 저 근황 얘기를 하자. 내 머리 이런 생각을 하도 해서 금방 잘합니다. 아, 지금 말고 시간 맞춰서 내 연락 전화할게. 좀 이따 나 합정. 안 봐요. 상상으로 해결합니다. 농담이고. 아, 윤진이 뒤져주구나. 나 작업실 가서 보고 뒤져주도록 할게요. 하나만. 이렇게 뭘 뒤져주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제 신인 프로듀싱 하는 회사 들어온 친구랑 이제 같이 하게 돼서 동생인데 윤진이 거 들어서 윤진이 앨범 완전 많이 듣지. 엄청 좋아. 공연 대학 시즌은 끝난 것 같고 모르겠네. 그때 와서 그냥 재밌었는데 술 마시고 오토튠. 아, 둘 다 오토튠. 오토튠 요새 되게 사랑해요. 뭔가 거기 맛들여가지고 오토튠 되게 좋아하고. 근데 막 이상하게 만들진 않으니까 내 앨범 좀 대신 만들어줘. 야, 나부터 먹고 살고 임마. 아, 예. 한동안 좀 살리면서 살다가 치원이랑 같이 다시 돌아왔지. 예, 그 작업실 가는 게 있는데 가서 보고. 작업실에 규환이가 있거든요. 뭐하니까 되게 뭐 내가 이거 손가락 이러고 막 이거 칠 거 아니야. 얼마나 노력이니. 규현이 무섭다. 그냥 약간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약간 아 오케이 이따 전화할게. 어, 약간 뭐라 그러지, 그냥 존나 큰 찐빵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무섭지 않아요. 규현이 보면 약간 존나 속 꽉 차있는 찐빵이나 만두나 그런 생각하면은 그게 뭐지. 그리고 규현이 그 머리 탈색한 거 봤어요 인스타에서. 올렸나 모르겠는데 내가 빼줬어요. 내가 그 올리브 형 그거 걔가 사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직접 발라줬어. 그 노동비 받아야 되는데. 준아, 한 시간 동안 지지 짜고 있더라고, 짜고. 아. 기원이 귀여워요. 네. 탈색 예전에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잘하거든요, 되게. 예. 아. 왜 뛰어, 갑자기? 뭘 빛나죠? 찍어봐. 여기 나랑 제일 친한 형, 영상하고 사진 찍는 하대화라는 형이요. 선물 간 형이지. 네, 저번에 김씨였거든요. 진짜 선물 갔어요. 진짜 갔어요. 김씨였다가 하시로 갔어요. 네, 하시로. 하춘하에 꺾어가지고. 내려. 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그거 그 누구지? 오담유 그 친구 같대요. 근데 앞으로 나한테 맡기라고 했죠. 대신 노동비 주고 깔끔하게 탈색 딱.
그치? 아, 존나 잘 됐어. 근데 피곤해 가지셨는지. 피곤해. 존나. 근데 회사 사람들도 이제 작업 열심히 하고 주식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이 사람이 좀 굶어야 돼. 굶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근데 편의점에서 햄쌈 두 장 먹고 그런 거 못 먹는데. 하게 돼. 왜? 머리. 나 그냥 지금 요새는 그냥 검은색이 좋아요. 띵건. 내가 그거 봤는데 그 뭐지? SNL 하는 거. 급식체 강의. 이제 머리 염색 안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내가 오늘 당장 안 한다고 얘기했다가 내일 하면 허언증 있는 사람 되잖아요. 발을 아끼겠어요. 살 뺍시다. 지방은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네. 네, 도착했어요. 이거 씨. 아, 내가 만든 거 하나 뒤져줄게. 와이. 아, 이거 참. 어머. 아, 19. 아이, 가라. 아이. 인형, 이겨라. 동준이가 넓은 거. 이거 줘봐. 예. 오이씨. 오이씨. 나 라이브 하고 있어, 기원아. 잤어? 응? 잤어? 나 라이브 하고 있어. 나 안 찍을 때야. 와. 근데 얘는 자고 나니까 오늘부터 빠지네. 신기하네. 시대를 남아. 영업 뺏었어? 아유, 고마워라. 우리의 셀러, 프리마의 셀러 명준이가 영업이 됐구만. 이번 트랙? 그러면, 뭐야? 나 1번 트랙. 그 가사를 일단 저장해. 아, 오케이, 알겠어. 아, 기다려봐. 어. 어디였니? 어차피 새로운 거 또 만들고 있으니까 상관없어. 야야 아이 아, 이거는 내 게 아니니까 들려줄 수 없다. 비청이라. 예, 프리마. SQ. 재원이, 재원이 보고 싶다. 아, 예, 내일이나 우리 양재 갈게. 너 거기 있을 거지, 어차피. 아, 이건 좀 들어. 아? 너 양재 있냐? 응. 안 나와. 안 나와. 예, 나이스. 다음에, 예, 서비스로 하나 더. 지금 존나 만들고 있어요. 아, 내일 없냐? 어제? 아침에. 예, 나 동영이 보러 한번 가긴 할 거거든. 무슨 알겠습니다. 나 짤막하게 돌려줄게. 예예. 우리는 사랑받고 싶어해. 난 내 고치기 그만둔 지우래지 맘에 들어 깨진 거울도 여전히 갖고 있어. 소년같이 낭만 필요 없이 다른 사람들의 간섭 어드바이스. 이제 남 것들 시안하시면서 너가 다시 손을 모으러 넘어가지 않았으면 그냥 하나 종이 내 옆에 붙어있어도 너랑 보이는 듯 품안이 목소리로 달았으면 저 사람들의 생각 아우 기뻐해. 앞에서 좋은 척해도 달라지기 좋대. 너만 가는 대로 빨리 뒷골이 스킨십 지내 의식하게 인생은 너무 짜치. 너 너무 같이 때 보라 필요 없이 원하는 디자인 많은 라이프스타일 먹어요. Fuck you, fuck you, fuck you. 예. 너 지금 라이브 하는 거야? 아, 라이브 하고 있어. 이런 오케이. 다 낼 거야. 아무튼 존나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아, 이거 좀 클리셰. 라이브는 풍만인데. 클리셰. 클리셰가 무슨 뜻이냐면 약간. 약간 진부한 거? 아, 진부한 거를 이제 클리셰라고. 아,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형 얼굴. 아, 네. 봐야지. 아무튼. 맞아. 중간에 많이 내년에 존나 많이 낼 것 같으니까. 예. 굿. 좋더라고, 비고 싶어.
건치네. 어, 저희가 치열이 유일한 장점. 어, 선민아 대박이야, 대박이야. 어, 안녕, 선민아. 건강하지? 잘하고. 오랜만에, 오랜만에 찾아뵙는 할머니 대하듯이 대하고 있잖아. 예. 잠깐 됐어. 기타 하나 진짜 제가 쉬운데 뭔 말을 치고리는 남자 보이. 알았어, 자체 심히 걸고 있어 지금. 그래 알겠어, 경아. 잘 자. 기원이 솔직히 잘 생기지 않았어? 나는 나 빈집어 닮았어. 빈집어 닮았지. 눈도 두 개고 코도 하는데. 나 거기까지야. 나 입도 하나다. 진호님, 진호드님이지. 진호드님 장. 솔직히 빈집어가 방금 그거 보고 너 고수에 닮아 없어, 경아. 김준호 군대 있어 지금. 규현아 너 커트 빌려도 되냐? 라이브에? 제 거야? 응. 절대 안 돼. 절대 안 해줘야지. 되지 마. 안 돼, 나 내공이라고.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언니 진짜 좋아. 예. 쓰지 말라고 하는 저 어린 양의 나 지금 관계로. 사람 잠들어가지고 사람 하나 좀 나가게 하려고 작정했구만. 아니 왜, 쓸 수 있지. 정신 차려야겠어. 정신 좀 해봅시다.